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N 종합뉴스 진행의 조슬기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 한국일보, 뉴욕 중앙일보, 귀동뉴스 협찬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지난 17일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비상사태를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하며 이른바 위드 코로나 일상 전환 정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케빈 뉴섬 주지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여전히 존재하면서 주기적으로 유행하거나 풍토병처럼 굳어지게 되지만 면역력이 구축됨에 따라 통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이날 코로나19와 함께 사는 일상 전환을 위해 스마터 계획을 내세웠습니다. 스마터는 백신 접종, 마스크, 인식, 준비, 진단검사, 교육 및 치료제 처방 등 7가지 주요 영역의 이니셜을 딴 약어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16일 오미크론 확산 둔화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면서 학교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오는 2월 28일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주보건국장 마크 갈리 박사는 더 이상 업소 폐쇄나 기타 의무화 조치 등의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라며 가주 정부는 올 가을까지 학생들이 백신 접종률을 높이도록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칩 품귀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미국에서 새 차 사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새 차 수요의 급증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권장 소비자 가격 이상으로 판매 가격이 형성되는가 하면 아직 자동차 판매 딜러십에 도착하지 않은 새 차에 대해 미리 계약금을 지불하는 소위 입도선매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칩 품귀 현상은 올해까지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미국에서 새 차를 구입하는 일은 이제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자동차 유통체인인 오토네이션에 따르면 새 차의 50%가량이 딜러십에 도착하기 90일 전에 이미 판매되고 있습니다. 소위 입도선매 상황은 중대형 고급 차량으로 갈수록 더 심해져 딜러십 도착 30일 전에 4대 중 3대가 선판매될 정도입니다. 사전 판매 방식은 새 차에 대한 일정한 계약금을 사전에 지불한 뒤 새 차가 도착하는 당일 바로 구매를 하는 조건입니다. 새 차 매물이 부족해지면서 가격이 급등해지자 리스 자동차를 반납하지 않고 그대로 구매하는 리스 바이아웃을 선택하는 한인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6가와 하버드 블러버드 코너에 위치한 도산 안창호 우체국이 문을 닫았습니다. 미국 내 최초로 한인의 명칭을 딴 연방정부 소유 건물이었던 도산 안창호 우체국은 재개발 계획에 따라 철거를 위해 영구 폐쇄됐으며 우체국은 추후 다른 장소로 이전할 것으로 알려져 한인들의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오후 5시 30분까지의 운영을 마지막으로 공식적으로 문을 닫은 이 우체국 건물은 향후 철거된 뒤 이 부지에 호텔과 아파트를 포함한 10층짜리 주상 복합 건물로 재개발될 예정입니다. 도산 안창호 우체국은 지난 2003년 당시 한인타운을 관할하던 다이앤 왓슨 연방 하원 의원 사무실에서 작성해 제출한 HR 1822 결의안이 2004년 4월 20일 연방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면서 탄생했습니다. 당시 통과된 해당 결의안은 당시 한인타운 6가와 하버드에 위치하고 있던 샌포드 우체국의 이름을 도산 안창호 우체국으로 개명하는 내용의 골자였습니다. 당시 명칭 변경은 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을 기념하고 한인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기념하기 위해 추진됐고 우체국 내부에는 도산의 초상화 및 역사가 전시됐습니다. 현재 연방 우정국은 우체국 장소를 옮기더라도 도산 안창호 우체국 명칭을 그대로 사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12회기 뉴저지 한인목사회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오픈했습니다. 회장 윤명호 목사는 이와 관련해 뉴저지에 있는 선교단체 및 기관들이 목사회와 연결될 창구가 필요했고 목사 회원들을 서로 연결시켜줄 온라인 구심점이 필요했다며 새로 개설된 목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더욱더 활발한 사역과 섬김이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며 온라인 소통에 더욱더 힘을 쏟는 목사회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CBSN 종합뉴스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의 조슬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